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은요, 충남 문화재단 김현식 대표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충남의 전통예술 뿌리찾기와 예술로 꽃피우는 행복한 문화 충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 19 때문에 뭐 예. 충남도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 또 이 문화 침체 현상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충남 지역의 문화 예술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뭐 저희도 아주 타격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상반기에 거의 모든 사업이 전부 하반기로 미뤄졌어요. 네. 그래서 그 각종 예술 문화 단체들도 어렵고 특히 개개인들 예술 강사분들 이런 분들은 당장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이제 대책반영을 해서 예총, 민예총, 문화원연합회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지금 피해 상황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 중인데 우선 아쉬운 대로 지난 3월 말에는 마스크도 한 3,500장 저희가 예술단체에 전달을 했고요. 아, 네. 그 목표 사업들이 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생각인데 지금 금년도 지원 사업 심의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피해 입은 단체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 시수를 좀 줄여서 네. 원래 계획된 것보다 좀 짧은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이제 공연도 일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온라인에서 하도록 좀 조치를 하는데 우선 금주에 저희가 리차드 용재 온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의 네. 공연이 도청 문예회관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저희가 시도를 해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난 3월에 네. 충남문화재단 대표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네.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큰 일들을 하시고 어려움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앞으로 지금 네. 예년 같으면은 벌써 뭐 공연 전시 뭐 다양한 행사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직 한 번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자 빨리 아 그래서 참 이 네. 3월 1일 날 취임을 해가지고 행사에 못 가는 대신에 이제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해서 지금 대체로 완료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재단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 중인데 이 충남이 이제 문화 충남 2030 그 10개년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충남 지역의 이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하실 일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이 청사진 몇 장만 저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지금까지 이제 저희 재단은 이제 예술인들 그 창작 지원 또 이제 생활 문화 활성화 네. 또 문화 예술 인력 양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또 국제 문화 교류 또 우리 도의 전 문화 정책 개발 또 우리 도청이 가지고 있는 문예회관 저희가 기획 공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네. 뭐 주로 이렇게 예술 중심으로 이제 사업들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저희 재단이 이제 충남을 네. 국토의 중심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아. 포부를 가지고, 우리 고유 문화, 문학, 역사, 철학 등 우리의 그 인문학을 좀 부흥을 시켜서 예술과 연계를 해가지고 신한류를 창조하는 어떤 발전소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네. 이 국토의 네. 우리 대중문화의 한류가 네네. 세계를 다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제 이 한류를 더 발전시켜서 정신문화의 한류를 만드는 그런 한국의 문화 중심지가 충남이 되고자 한다. 그런 그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마을 공동체들이 이 문화와 복지가 함께하는 문화복지 공동체 이 모델을 좀 충남에서 여러 군데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그 교육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숙련을 시켜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예술적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만 특히나 이 국토의 중심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우리 충남이 예. 거듭나겠다는 그 말씀 와닿습니다. 이 예. 특히나 여러 일들을 그간 해오셨는데요. 충남문화재단이 이 특히나 역점 사업으로 중고재, 판소리 중고재 매기기 이렇게 추진해 오셨잖아요. 특히나 예. 이 대명창, 이동백 명창의 고향이 또 이 충청도고요. 예. 어떤 기념 사업들을 펼쳐 오셨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중고재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낯설은 명칭이죠. 네. 근데 이제 동편제, 서편제 하면 다들 압니다. 네. 호남의 우리 판소리. 근데 호남만 판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충청 경기 지역에는 중고재라는 이름의 판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좀 생소하겠지만 이 중고재 판소리가 자꾸 잊혀져 가고 있어서 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의 충청의 소리를 이 예술적 가치를 좀 재발견, 재평가하고 재조명해서 우리 충남 고유의 어떤 문화 콘텐츠로 개발을 하고 이 국악 전통 예술 발전을 위해서 키워보자 하는 차원에서 2016년도부터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처음에 한 3년간은 중고재 맥입기라는 차원에서 중고재 충청 소리제 또 뭐 학술 대회 이런 걸 추진해서 고민들한테 우선 중고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네. 작년부터는 이제 중고재의 부활을 의미하는 어떤 중고재 르네상스라고 사업명을 이제 바꿔서 와. 기존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재 복원 공연하고 강의식 콘서트 또 젊은 소리꾼들을 발굴 또 중고재 관련한 예술가들의 그 교류 협력 워크샵들을 개최하고 네. 뭐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전승하고 보존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0년에는 이제 공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네. 10월경에 그 공주 한옥마을에서 중고재 가무악 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와, 10월 달에 공주에서 네. 야,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행사고요. 네, 앞으로 한번 오십시오. 네, 꼭 저도 가서 함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 충남 대표 브랜드로 네. 이 지난해부터 뮤지컬 윤봉길 이 사업을 네. 또 추진한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네. 네, 또 뭐 물론 뮤지컬도 좋습니다만 이 창극으로 이 윤봉길전 이런 거 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유,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게 지금 저 2017년에 보면은 저 광주 시립 창극단에서 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해 가지고 소래 노래라는 그 창극을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경북에서 우리 심산 김창숙 선생 유림의 아주 대표적인 네. 독립운동가시죠.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안 어른이시 할아버지십니다. 그 창극을 만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그러면 우리 충남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으뜸 가는 곳인데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이제 우리 윤봉길 의사의 그 일대기를 작년에 이제 뮤지컬 워치로 제작을 해서 무대에 올렸는데. 네. 저도 지금 우리 전통문화예술인 판소리에서 창극으로 네. 앞으로 꼭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날이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데요. 네. 이 우리 대표님께서 충남문화재단에 취임 이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문화관광부가 내년에 문화의 달 제정 50주년 기념 행사로 이 충남문화재단이 낸 내포 뿌리문화 축제 한문화의 달이 선정이 됐다 하는 소식인데요. 예. 어떤 소식이죠? 이게 내년이 이제 정부가 제정한 그 문화의 달 네. 이제 50주년을 맞는 상당히 뜻깊은 해입니다. 이게 과거에 그 문화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정도로 이 무역 대국이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네. 삶의 질도 이제 높아졌거든요. 거기다가 이 대중문화의 한류가 이제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대응을 보면서 세계인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고 이제 칭찬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아, 이 과거에는 뭐 서양하면 우리보다 항상 앞서고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서 왠지 모르게 이제 위축되고 그랬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세계의 표준이 우리가 된다. 뭐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일례로 이제 대한민국 나라 이름 뭐 중국은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 세계의 중심이 우리니까 중국이다. 또 일본은 어 우리는 해 뜨는 나라 뭐 태양신 네, 그 후예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인지 나라 이름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 설명을 못해요. 거기다가 태극기 우리 상당히 그 복잡한데 태극기의 의미나 왜 이렇게 만드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아주 상당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문화의 달 50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우리 뿐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재평가하고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한국 문화에 좀 르네상스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재발견하자 이런 생각으로 뿌리 문화 축제라는 컨셉으로 이 한문화의 달로 가자 하는 제안을 했는데 문광부가 이걸 높이 평가해서 저희를 선정을 해줬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전국 주요 도시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 여러 작품들을 출품했다 하는데 우리 충남 네. 문화재단이 낸 이 내포 뿌리 문화의 축제 네. 한문화의 달이 선정이 된 것이 여러 의미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판을 열 계획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라 이름의 역사, 네. 그다음에 그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또 이런 것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 또 이제 우리 전통 놀이의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윷놀이. 네. 전국 윷놀이 대회를 이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전통 철학을 네. 가지고 청년들끼리 그 경연을 벌이는 청년 철학자 대회라든지 또는 전통 수련법을 경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할 생각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어제 제가 서울에서 그동안 통일운동을 해오신 대표적인 그 원로 인사 중에 한 분인 우리 이해학 목사님을 뵙고 상의를 드렸는데 이 이해학 목사님이 현재 그 윷놀이 세계화 추진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함께 이 윷놀이가 가지고 있는 윷판이 곧 우주를 상징하고 음양 오행의 이치를 담아서 나온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알리고 놀이로서의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중미, 남미, 북미 또 저 아시아 일원에서 다양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윷놀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고 이런 것을 이때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충남 문화재단이 앞으로 펼쳐나갈 멋진 일들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뭐 들어보니까 충남 무형문화재 대축제도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충남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힘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직접 모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충남문화재단의 김현식 대표님과 내포 뿌리문화축제 그리고 또 중고재의 판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직접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여매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판소리 중고죄 가운데 심청가 부녀 상봉하는 대목 이동백 명창의 고음반으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예 소맹이리다 소맹팔짝이 박혀요 이십여시오야 이명하고 나의 사십창근 동셔주기 없사와 소맹의 차가 명산에 산재 불고 아치석으로 공을 들여 나은 게 심청이 온디 7일 전에 죽어서 황천각이 되었느라 근근히 그걸 켜 동네 이심덕대고로 깨졌더니 원사 화류들이 산삼백성 불자로 바치면 어두운 눈을 박는 나야 심청아 효성지 그건 마마 고행리 삼백성은 인당소 매신투가을 해야 딸밤은 죽이고 누구도 못 두고 이모제게 되할래다 오라를 낳은 이놈을 못생기 능지 처참 죽여주시오 만일이 이런 놈을 살려주면 다른 백성분을 받을 테니 와서 이겨줘 세세 받으시는구나 황후가 나오신다 천사 조접을 거둥거둥 나의 금년나이다 와르르르르 나오더지만 부처님을 안고 아버지 아버지 신청이 시가 다시 갱상하여 황후가 되었지 아버지 그리 눈을 떠 저런 가설이 보지요 신봉사 기가 막혀 황후